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표현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녀.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말하기를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항의 내지는 낙심할 때, 탄식할 때, 또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 쏟아놓는 말이 어찌하여죠. 그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숨겨졌다는 얘기는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송사라고 하는 말은 소송입니다. 소송. 그러니까 판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옹호해 주세요.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그 고개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암담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원망과 낙심의 표현입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고 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가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아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사라지기 전에는 결과가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많이 보죠. 우리 친구들이 모였을 때도 좋은 얘기하면 흥이 나죠. 친구들이. 너는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친구야. 또 와라 이러는데 와서 뭐라고 자꾸 따지고 와가지고 불평 늘어놓고 친구들한테 좀 싫은 소리 자꾸 하고 그러면은 아 그거 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 어찌하여 이럽니까? 라고 하면 가정이 어수선해지고 막 불안해집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우회하고 그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좋다 좋다 하면은 이제 흥이 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그냥 불평 늘어놓고 항상 탄식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일만 시키면 기쁜 마음으로 그냥 싹 해치우면은 신뢰가 가는데 일 하나 맡겨놓으면 그냥 막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러면은 그거 어디서 일 시키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요. 그날의 하루의 생활이 짐작이 갑니다.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되고요. 오늘 소풍 가는 날인데 비가 많이 온대. 그러면 아마 소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야외 활동이라 하면. 근데 날씨 맑다 그러면은 그냥 옷도 거기에 맑은 날에 이제 맞춰서 입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신나는 날이겠다. 이런 게 예상이 되어지죠. 근데 비상적인 그런 그 재난 경보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니까 조심해라. 파도 많이 치니까 바다로 나가지 마라.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대피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비상사태예요. 그럴 때는 아주 주의해가지고요. 한 발자국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영적으로 뭐냐 할 때 영적으로.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어요. 10년을 다녔는데 맑은 날이면 좋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주 그냥 맑은 날이면 좋은데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구름 끼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예? 기도는 내가 오래도록 했는데 내 기도는 아직도 응답되어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아주 비상사태가 될 때는 뭐냐면 아유 내가 뭐 하나님 믿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 가는 것도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기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일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일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해가 나는 날인가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인가. 어찌해서 내가 이럽니까? 라고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지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응어리가 있거나 혹은 해결되지 않은 근심이 꽉 끼어 있으면 영적으로 그건 안 좋은 상태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는데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낭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이 멀리 떠나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그 명철이 한이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식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죠. 뭐 핸드폰은 뭐 하더라. 근데 핸드폰 안에 있는 것도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능을 잘 알게 되면 정말 값어치 있게 쓰죠. 근데 전화 받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또 전화도 잘 못 받아요. 이래버리면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지식에 부정적인 거예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쩌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신앙 제일주의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 얼마다 그러면은 내가 한 달 동안에 수입이 얼마니까 한 달에 얼마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경제 규모가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물질입니다. 내가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물질 중심의 어떤 생활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서울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대가 어떻게 되고 친정에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 그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너희들도 항복을 해라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최후 통첩인데 문 열어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들고서 외교 문서겠죠. 이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펴놓고 하나님 여기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날 밤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 다 죽었대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대.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는데 보내는 천사는 뭐 가브리엘이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요. 하나님 전쟁하는 천사도 보내거든요. 예? 전쟁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쳤어. 그때는 하룻밤에 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구원일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었겠는가. 예? 우리는 군대가 모자라고 우리는 무기가 모자라고 우리 힘이 모자란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룻밤에 다 헤쳐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어찌하여를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는데 이 포위가 오래되니까 기근이 오죠. 기근이. 성에 물품이 반입되지 못하니까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양식이 떨어졌는데 심각하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돌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극한 이렇게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양식이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이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를 돕는 그 원병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환청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군대가 오지 않았는데 돕는 군대가 오지 않았는데 환청을 듣고서는 그냥 다 놓고 도망간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양식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풍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풍성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빈곤하다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만 인간의 생각이 되고 물질적인 생각이 되다 보니까 물질 중심이고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안 되는, 어찌하여. 하나님은요, 성품이 따뜻하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 결정은 끝까지 밀고 나간다.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영원하시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속적인 것인지,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어찌하여가 하나하나씩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안 되지만 그 다음날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요, 우리나라에서 IQ가 제일 높고 전 세계적으로 뭐 세 번째 안에 드는 IQ 210 김웅룡 교수에 대해서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 50이 됐는데요. 천재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 50이 됐답니다. 근데 IQ가 210이죠. 이 역사상 3대 천재 IQ로 높기는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무슨 기사냐면 신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임명이 됐대요. 그리고 그게 뉴스거리가 아니잖아요. 나이 50에 교양학부 교수로 갔는데 그게 무슨 뉴스가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천재 소년 옛날에 막 4살 때 미적분 풀고 막 했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평생도록 따라다니는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교수가 됐다고. 아유, 신한대학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왜 이렇게 뉴스가 될까? 사람들이 IQ 높다 해가지고요, 엄청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거 피해서 막 평생을 도망 다니는데, 사람들은 평생에 너의 그 신기한 그 천재성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거죠. 그 힘들대. 그래서, 얼마큼 힘드냐면, 스케이트를 탈 줄 아냐, 그들에. 그 스케이트를 못한다 했더니, 천재가 스케이트도 못하냐, 그래. 그건 기면 하나 타는 거지. 에? 그러니까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말해주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뭔가를 내놔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증이 있어? 한 사람이 IQ가 높다니까요. 평생에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그걸로 물어보는 거야. 너는 IQ가 높은데 너는 뭐 먹고 사니? 밥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아? 똑같은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관해서 우리는요, 사람이 뭔가 좀 한다잖아요. 그러면요, 순서를 착 매깁니다. 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동계올림픽도 하고 또 올해는 월드컵 축구 시합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능력이 좀 있으면요, 야단이에요. 예, 뭐 축구팀은 전지훈련 갔는데 며칠 전에는 멕시코한테 4대 0으로 지더니 오늘은 또 미국한테 2대 0으로 졌대. 계속 지고. 그럼 사람들이 막 실망해. 야, 우리나라 축구가 그밖에 안 되냐고. 뭐 50몇인데 얼마나 더 합니까? 뭐 그렇죠. 예? 근데 막 사람이 그런 기대치 굉장히 있거든요. 그럼 어찌하여 내가 이럴 겁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지금 그걸 바꿔놓고 있는가. 그것이 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구원해내고 그 기근으로 자식을 잡아먹는 그 참혹한 상황에서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바로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걸 얻게 되면은 어쩌면 사라진단 말입니다. 예? 근데 모든 것을 물질로 계산하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계산하고 하다 보면 이 어찌하여에 대한 상황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이 답이고 하나님이 답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면서 좀 이렇게 지속되기 원하는데요. 지속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소니가요, 70년대 막 이럴 때는 정말 그 세계적으로 막 소니 제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이고 막 부의 상징입니다. 소니 막 그 음악 듣는 거 워크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막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알람도 되죠. 예? 알람 막 하는데 막 그 알람 울리는 거를 막 10분 간격으로 해놓잖아요. 그럼 1시간 내내 웁니다.
시장에 가서 알람시계를 살라고 하면 알람시계가 없어졌어요. 핸드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다 그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듣지 누가 영화도 다 보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소니 회사가 얼마 전에 신용평가를 받았는데 투기 등급이 됐대.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이. 옛날에는 그 회사 그럼 다 알아줬는데 이제는 거기다 투자하면은 상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투기 위험 회사라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제의 영광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뭐 한 달 지나면 달라지고 봄 되면 달라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거룩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간에 문제없이 그대로 지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인기가 떨어져서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막 치마도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예? 머리 스타일도요 막 바뀌었다 막 그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사세요. 예. 가서 말이야 막 그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행을 못 따라가서 그냥 막 힘든 겁니다. 오래도록 그냥 그러고 살고 있으면 다시 유행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신뢰심을 가져봐라. 예? 대학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마도 좀 있으면 대학 안 가면 또 인기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누가 정신과 의사를 했습니까? 근데 막 의사 중에도 지금 정신과는 거의 막 세 번째 안에 드는 탑입니다. 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도 조바심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지금 막 안 되는데, 그래가 조바심해서 갖다 버리고 또 새 거 사고 막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해도 뭐 따라가기 바쁜 거야. 따라가기 바쁜 거야. 사람의 막 지혜를 많이 쓰지만은, 머리를 많이 쓰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에다 맡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능력에다 맡기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했거든, 앙망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 앙망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믿어라. 그리고는 기대를 해라.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치지 말고 버텨내라. 그게 바로 앙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놓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가는 길이 너무 험해요.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나요? 그러고 막 애굽에 있었으면 편한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 보고 물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독산대요. 무니까 막 이렇게 열이 펄펄 나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막 쓰러져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장대 높이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그래서 장대에다 높은 곳에다 구리뱀을 달고 앙망하라 했어요. 내가 지금 막 독이 올라옵니다. 막 그 열이 올라옵니다. 몸이 막 붓습니다. 그리고 숨이 가빠 죽어갑니다. 살고 싶으면 거기 있는 구리뱀을 앙망하라 했어요. 바라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되지만은,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음식이 굉장히 좋은 것은요, 이 바깥에 나가서 먹으면 때로는 막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배탈 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보면 너무 맵고 짜고 막 이런 거를 막 하니까 그래서 원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가 아주 특산품이면 대충 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맛이 제일 맛이 나고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 뭐야 저 막 요란한 거 이런 거 좀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을 가져라, 앙망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요, 우리는요 신앙적으로요 굉장히 좀 그 어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명절 지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고 다 한데 그냥 제일 부담 없는 얘기가 극장 갔다는 얘기죠.
저도 극장 갔다 왔어요. 온 식구들이 5시 예매 티켓을 해가지고 극장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그래 많더라고. 영화를 뭘 봤느냐? 수상한 그녀. 제가 2부 예배 때 손들어 보라니까 많이 보셨더라고. 수상한 그녀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기는 진짜 수상하네. 왜 이렇게 없어요? 2부 때는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영화 소감이 뭐냐면, 영화가 굉장하다. 좀 이렇게 영화를 좀 이렇게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배우는 굉장히 존경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20살 그 할머니 역하는 심은경, 그 하나는 나문인가요? 그 할머니 역할 하시는 분, 그분도 연기 원래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70 할머니가 이제 그 청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한번 딱 찍었더니 20살로 변했어요. 뭐 영화를 봤어야지 얘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20살 할머니 역할을 하는데 연기를 참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얘기가 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저 20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손자하고 막 이렇게 잘못하면 데이트도 할 뻔하고 그랬죠. 할머니를 몰라봐가지고.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돌아왔는데. 재밌잖아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거 영화 대본을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쓸까. 나는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면 깜빡 다 속일 텐데. 그리고 굉장히 막 드라마도 말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그렇게 막 반전을 시키고 잘 쓸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저 막 난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살인가 21살이래 배우가 진짜로 그 대학도 안 갔대 아직. 근데 그 20살 할머니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잘하더라고. 또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른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70년대 때 불렀던 노래 부르잖아요. 예, 뭐 하얀 나비 부르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무슨 얘기인지. 할머니의 청춘이 돌아온 거예요. 5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재밌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좀 존경심이 생겼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화 그러면 한다 엔터테인먼트라 그러지. 오락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뭐냐면 영화는 돈 만드는 사업이다. 돈 버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스필버거 얘기를 하거든요. 스필버거는 영화 만들어서 돈을 떼돈을 벌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평가가 항상 그렇죠. 예, 뭐 오락에 밥 먹여주냐? 그리고 뭐 영화가 더 돈이냐? 버는 사람은 벌지만 우리는 가서 돈을 막 만 원씩 주고 막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별로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예? 며느리 사이에도 그 알지 못하는 알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이게 막 이렇게 음악하고 다니는 이게 보컬하고 다니는 손자하고 할머니 사이에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할머니가 20대로 돌아와서 싹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요. 그게 다 해소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야,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 내지는 고부 간의 어마어마한 이 가정의 문제 그다음에 이건 뭐 세대 간의 격차가 나는 문화 충격의 문제 이런 거를 막 70대 할머니하고 20대 그 젊은 할머니하고 막 뒤섞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막 속이 막 다 시원하게 하는데, 진짜 좀 점수를 많이 줘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는 영화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보는 데 따라서요, 그렇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뭐 고부 간에 갈등하라 그러면 TV 나와서 토론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거 안 봐. 왜냐면 고부 간의 갈등이 이렇게 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리도 없고, 그런다고 될 일도 없죠. 아시죠, 그죠? 딱 보는 순간에 미운데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영화 한번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시어머니 손잡고 가서 한번 영화나 보세요. 네, 그러면 또 저보고 시어머니 편 들었다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좋은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화합이 되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사회성이 있거나 혹은 그 가정사에 대한 이런 무거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와서 뭐 대통령이 연설한다고 되겠습니까? 고부 간에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아들 키우는데 어려운 줄 알았냐.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잘해줘라.
아, 대통령이 연설해도 그거 안 찍어. 근데 그 영화라고 보고서 앉아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예. 가서 그냥 돈 주고 한 시간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 오면 진짜 허탈합니다. 어떨 때 그래요, 그죠? 그런 영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세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머리를 다 깎으라 했잖아요. 그죠? 빡빡으로 깎잖아, 이렇게. 뭐 그 생각도 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막 도시락을 싸주면 도시락, 무슨 반찬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책가방에다 책도 넣고 공책도 넣고 거기다가 도시락도 넣고 반찬통도 넣고 이래가지고 들고 다녔잖아. 기억 안 나세요? 여기다 20대인가 다. 막 그런 생각도 막 나는 거야. 그때 머리를 그렇게 빡빡으로 깎고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어. 그런 옛날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믿는 거는 시시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거 어째야가 없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인데요. 하나님에 대해 좀 진지해 봐라. 하나님 능력 아느냐?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일괄적인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세요. 거기 좀 목말라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진지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지하게 찾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나시고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또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만나러 오세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를 또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10년 동안 했는데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찌하여를 끝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대학부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자기 서울대 갔는데요. 옛날에 재수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 성격이 좀 애가 좀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아.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바꿨대. 저희 부모님이랑 교회를 같이 안 다녔대.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이 뭐 하면은 이렇게 뭐 선물을 준다 했대요. 근데 나중에 잊어먹고 선물을 안 주더래. 그래서 열받아서 바꿨대, 교회를. 약속도 안 지키는 교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주 성격이 좀 안 좋지, 그죠? 그러시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찾아가서 그런 약속했는데 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안 주겠나? 교회 옮긴다면 주지. 아이를 실족시키겠어요? 근데 말도 안 하고요. 지 성격이에요. 네, 부모님 나 안 가요 거기 막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재수할 때 어떻게 했는지 대략 짐작이 가죠, 그죠? 저기 시험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종로학원을 다녔대는데 종로학원 서울역 있는데 거길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부역인가 거기 다니는데 이렇게 내가 왜 재수를 해야 되나 그런 분노심에 에? 그럴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도 그런 성질을 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가가지고요 그 막 서부역 이렇게 지나다닐 때 다리 지나다닐 때 그랬답니다.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랬대요. 자기 막 꽉 막 미칠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대학을 붙었으니까 그러고 살았죠. 사실 보면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그런 게 많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하나님 안 돼요. 남남인 하나님 안 돼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어떻게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좋은 뜻으로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뜻에 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밀고 나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앙망해서 믿고 기다리고 지치지 아니하고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에 비상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움직임이죠. 그죠? 움직임이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않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걷다가 뛰다가 그다음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어찌하여라고 낙망하던 백성들이 해방이 됐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임금이 들어서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해방이 된 백성이 걷다가 뛰다가 나중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비상하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미래의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건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요. 강용호 박사가 그 축구공에 실명했을 때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집안의 기둥 같은 누님도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는 자기 중학생 때 실명을 했는데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자기는 이제 실명해가지고 그 맹아학교 점자 배우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기 동생들은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남의 집으로 가고 하나는 철물점의 점원으로 가고 그렇게 삼남매 남아있는 삼남 뿔뿔이 흩어졌대. 그럴 때 소박한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언제 우리 삼남매가 같이 한 지붕에서 살까요? 그게 소망이었대.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삼남매 같이 모여서 살게 됐지만은 얼마나 남들이 못 가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앞을 못 봤지만은 더 많은 것을 보고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신지 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 힘을 얻고 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가 죽었지 언제 살았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 로마까지 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자기에게 없는 그런 100%, 200%, 300% 이상의 그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을 쏟아붓는 그것을 사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생애를 바울이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붙들고 일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설적인 부흥사라 그러면 김익도 목사님인데요. 그분 깡패였다 하잖아요. 황해도 안 하게 소문난 깡패였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해서 이제 부흥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부흥사가 되면 이제 교회마다 가서 이렇게 며칠씩 머무면서 집회를 하는데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진짜 왕같이 하죠. 그죠? 정성을 다 들여서 막 식사 대접하는데. 어느 날 그 이렇게 식탁을 봤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더래요. 나 옛날에 깡패였고 내가 인생을 왜 사나 이러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말씀 전하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는 식사를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울었대. 그러니까 사람들 영문을 모르죠. 왜 식사를 안 하시고 갑자기 나가시는지. 그래서 이거 식탁에서 울 수 없으니까 나가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버림받고 쓸모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감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하나님께 삼는다 했어요. 우리가 손으로 이게 곡식에 그 탈곡을 해가지고 껍질을 깔라 그러면요. 그거는 정말 힘듭니다. 예, 하루 종일에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타작기계를 대가지고요. 벼를 그거 탈곡하게 되면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 있어. 산더미처럼 많은 것도요. 타자 기계에다 대면은요, 다 탈고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몇백 배, 몇천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이 많거든요. 지금 석탄하고 석유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뭐할 건가 해서 대체 에너지를 찾느라고 야단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것보다 더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냉장고 쓰고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황사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근데 지금 황사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기예보 없던 게 막 나온다니까. 비 오면 우산 가져 가라 그러면 우산만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아는데 황사가 몰려온다 해가지고 마스크 썼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마스크도 소용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해결해야 될 게. 그럼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가 어디가 됐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10년, 20년은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한다고 예배 드린다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뭘까 할 때 그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리지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위조품이나 모조품을 많이 만났다고. 마네킹 만지고 와서 사람 만지고 왔다는데 그건 아니지. 화장을 해가지고요, 막 변장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요, 맨 얼굴 보니까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맨 얼굴에 하나님 만났는가?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열망을 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코자 하는 그런 우리 영혼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비상하는 힘을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음식이 맛이 나려고 그러면 재료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돌멩이를 삶아가지고 먹을 양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하나님께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요.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되면 아이들 유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에 너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해받지 않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라.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첫 발을 딛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다 살았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땅속으로 꺼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의 마지막 걸음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눈을 뜨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힘을 줄 것인가? 사람들에게 지치고 세상에 나가 지치고 피곤하고 해결되지 않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장장이라도 피곤하지만은 하나님 다른 박질에도 곤비쳐놓고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힘을 누가 줄 것인가? 하나님 주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며.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말고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월 1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폼나게 맞이했죠. 예, 새해 좀 복 많이 받고 좋은 일이 있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잠도 안 자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해맞이도 가고 보신각 가서 타종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또 이게 설이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설 지내면서 엊그제 설 지내면서 세배하고 복받으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이 뭐예요? 세배할 때 받으시는 분들도 절하는 사람들한테 복받으라 했고 세배하는 사람도 어른들한테 건강하시고요. 복받으세요. 그런 얘기 했죠? 근데 한 달 만에 그런 얘기 또 합니까? 1월 1일을 했잖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했거나 아니면 복받으라고 하는 효력이 한 달 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한 것이지. 끝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복받으라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는 오늘이 진짜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새해 첫날입니다. 아멘? 3월 되고 4월 되더라도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그건 낡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산소망이 필요한가? 그 출발점은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옆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매를 맞았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어찌해서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인데 나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고 독수리처럼 새힘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마음에 한번 결정하게 되면 마음을 변경시키지 않는 분이고 나에게로 오게 되면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새해 새아침이 밝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낡게 하면 안 됩니다. 낡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새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월은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어 버리게 되는 기도가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성경을 읽게 되면 생명의 양식으로 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골치가 아프고요. 이게 늙은 증상들입니다. 늙은 증상들입니다. 다시 한번 젊게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영화 보면서요. 야, 진짜 멋있다. 어떻게 그 70, 80 된 그 할머니가 20살로 돌아가서 자기 평생의 꿈이 노래하는 가수였다며 가수도 해보고요. 온갖 다 해보는데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고. 예? 비록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늙으셨지만은 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할아버지다 그러면 진짜 냄새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영화를 못 봤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대화가 안 되는데요. 전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예. 그 할머니가 이제 20살 처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심은경의 연기를 막 했어요. 그 다시 이제 그 손자 살리라고 헌혈 다 해주고 와서 다시 이제 할머니가 됐죠. 그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있잖아. 예. 할아버지가 또 가서 그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딱 찍었더니 또 젊은 청년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랬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나타난 그 청년이 나는 제가 누구지 그랬더니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김수현이랍니다. 김수현을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이 늙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남자 배우가 김수현이라며요. 그래서 막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고 와서 멋있게 해가지고 가던데. 그게 좀 젊게 살자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늙어가지고 말입니다. 다 꼬부러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 나이 먹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해가지고 못하는 게 막 산적에 있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무능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막 좌충우돌하는 그런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간사해가지고요. 계약을 파괴시키고요. 막 변경시키고요. 막 혼란에 빠뜨리고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아멘? 제일 쉬운 거를 놔두고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흥이야말로 내 인생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새로 믿는 것이야말로 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미래의 환상의 척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로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 우선주의로 하나님이 꼬리가 아니라 앞서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앞서 길을 열어주시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을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